죄송해요. 어머, 회장님이 먹을게. 손과 발을 다 같이 이러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왜 내 일을 하는데 상쾌할 거예요? 같이 회원 꺼내야겠어. 남자들은 뭐 그 운동을 같이 하고 마! 버겁죠? 기분 나빠. 기분 나쁘죠. 잡혔으니까. 그러면서 아! 아, 오늘은 아니구나. 네. 반갑습니다. 네네. 확실하게 중요한 일을 시켜야 되겠다. 일이 커졌어요. 형님, 지금 쇼가 달렸어요. 모든 사람의 스태프들이나 디자이너들이 형한테 다 달렸습니다. 최선을 다해봐야죠. 시청자분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연습생을 실전 같이 합시다. 예, 프로잖아요. 아, 큰일 났다, 지금 큰일 났다. 앞에 지금 모델 나갔습니다. 출발! 출발, 야! 아, 밀리면 안 돼요? 왜 노십니다, 형님. 내가 모델도 아닌데 왜 내가 긴장하겠지? 1% 우정의 새로운 커플입니다. 김민준 씨하고 김호영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강력한... 정말... 김호영 씨는 제가 라디오에서 한번 만났어요. 네네네. 배철수의 음악캠프 한번 출연했거든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연예인 중에 배철수의 음악캠프에 안 나온 사람은 사실 탑이라고 할 수는 없죠. 아, 나가봤니? 안 탑은 아니다. 나가봤어. 안 나가봤어. 노력합시다. 열심히 하자. 그럼 노력합시다. 언젠간 꼭. 그럼. 나갈 수 있도록. 민준이 형은 나갔어요? 나오고 싶습니다. 안 나갔는데 나간 것처럼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이런 사람 있더라. 그러니까. 서로 다들 아는 사이예요? 희철 씨는 사석에서 잠깐 뵌 적 있고요. 네. 호영 씨는 방송에서 호영 씨지만 저랑 아마 동갑이거든요. 돼지.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좀 빠른 생이어서 빠른 역시 82년생들이랑 친구예요. 어우, 정말 빠른 생 문제야. 네. 아니, 빠른 생 없어진 줄 언제. 아니, 뭘 없어진 우리 때는 있었는데. 아, 그 똑똑 좀 그만해요. 아, 그 친구 그래. 수 없어. 너 똑똑하다. 형 똑똑해, 똑똑해. 야, 정말. 야, 미스. 안 맞아. 되게 잘못했잖아. 아니, 설마 나랑 비슷한 줄 알았는데. 진짜. 진짜. 야, 이게 두 사람 빼고 놓고 하면 안 될까? 아니, 이제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면 저는 이제 사람들이 저를 부른 닉네임이 있어요. 어? 닉네임? 호이라고 저를 많이 불러요, 사람들이. 둘리야 뭐야? 응, 그럴 수 있지. 마법 부린다고 호이야. 에라이 호이, 이렇게. 에라이 호이, 이렇게. 호이. 그런 게 있는데. 야, 니네 또래는 다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팔썸이 잘 안 풀린다? 아니, 친하게 지내면 그냥 호이, 이렇게 그냥 아메리칸 스타일로 그렇게 부르게끔 하니까. 미국에서 살다 왔어요? 노노노노. 아, 근데 무슨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아니, 스타일만. 아니, 저는 그 선생님 연배. 선생님. 연배 선생님이라고 그러지 마. 제일 싫어하는 말, 제일 싫어하는 말. 아, 나 정말. 선배님 연배 대포집에서 그 한 살 차이 갖고 몇 개월 차이 갖고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 한 달 차이 막 그런 걸 많이 싸우지 않았어요? 양로원에서도. 네.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70대 후반이신데 네네. 말 함부로 한다고 그래서 대판 싸우고.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죠, 그럼. 근데 민준이 형이 진짜 카리스마 있고 멋있는 역할 늘 이런데 그렇죠. 여기 있으니까 오늘 왜 이렇게 쭈구리 같아? 아니, 왜 이렇게 쭈구리 같아? 아니, 무슨 소리? 아니, 사람... 호영이 형이 아니, 너무 때문에 이걸... 네. 저는 배철수 선배님의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예, 저 제 마음에 너무 네, 스타 모두를 불편하게 하시네요. 네. 네. 네, 반가워요. 네. 와, 역시 내가 사람이 괜찮은 줄 알았어. 풍기는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자, 형, 정남이 내 친구 정남이. 아, 네 친구 정남이? 어, 내 친구 정남이. 며칠 전에 마지막 패션쇼를 하고 완전 애가 뻗었더라고. 아, 맞아, 맞아. 힘들어가지고. 정남이랑 민준이 형도 친분 있잖아요. 아, 네, 일단 저 때문에 시작한 친구죠, 사실. 아, 배정남 씨가? 네네. 오. 원래 이렇게 저 잘 아는 지인이 꼭 한번 봐라. 너무 부산에 있긴 아까운 친구. 아, 괜찮은 애가 있다. 저는 이제 제가 일을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누구 하나 이렇게 제대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좀 편하게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끌어주는 사람. 조금 이렇게 힘 닿는 대로 좀 도와줬었죠. 배정 그냥 부산에 있었어도 됐는데. 아니, 되게 아, 봄입니다. 야, 저긴 또 이제 정남이 홈그라운드니까.
거의 안정환 씨 쪽에 있으니까 굉장히 생소한데. 야, 거의 네일샵 간 민준이 형 느낌 나는데요. 정말 어색했어요. 어. 야, 옷을 좀 좋네. 아니, 저 큰 애들한테 안 신고. 나는 이게 정규가 될 줄 몰랐거든. 근데 내가 그때 패션쇼를 너랑 한번 쓰겠다고 공략을 하나 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쇼할 때 그럼 되겠네요. 저는 아마 몸에 한번 발각을 하면 사람 말 진짜 형 말 조심해. 조심해야 돼, 조심해. 큰일 납니다. 난 시청자분들과 약속하지 말아야지. 인사 한번 하시죠. 아, 반갑습니다. 예,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네. 아우, 예. 영광입니다. 아, 제가 영광입니다. 예. 이제 데뷔 시켜줬어 선생님. 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네. 소개시켜. 아, 아 여기서 김민준 씨가 이제 모델을 런웨이를 하고 싶은데. 근데 뭐, 쇼 예전에 해보고 그러셨잖아요. 아 그때는 그죠? 이제 뭐 어렸을 때고. 에이, 지금 이제 아저씨 완전 대선배. 대선배. 아, 모델 선배예요. 제 마음은 또 그래도 안정환인데 네. 런웨이에 나오면 훨씬 더 멋진 거지. 그럼 옷을 일단 한번 입어봐야 될까요? 아, 근데 원래 그 옷도 좋잖아요. 아, 일단 옷을 일단 입어봐야죠. 결정을 해야 될까 합니까? 좋아. 아, 예? 뭘 입으시면 좋을까? 아, 맞는 옷이 없을 것 같은데. 난감하더라고요. 아우. 네, 이거. 아, 그럴까? 제일 센 걸로. 아우, 좋네. 이게 안 맞을 것 같아요. 아니, 일단 입고 오세요, 형님. 네, 알겠습니다. 입고 오겠습니다. 아, 저 신발은 줘야 될 거 아닌가? 신발. SH야. 신발. 발이 50개죠. 발이 50개래. 아이고, 형님 옷 잘 입고 있나? 안 채워져? 안 채워진대, 바지가. 어, 운동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벨트가 안 잠기더라고. 그걸 또 카메라 가면 누구야? 저걸 다 찍었니? 이렇게. 저기 바지 터지면 안 되는데. 내 입어야 되는 옷인데 그거. 정남아! 정남아! 아, 안정환의 홈그라운드였는데. 네, 정남이가 복수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축구장에 다 한 거죠. 어, 잘 어울리네. 단추 안 잠긴다. 형님, 역시. 이거 입는다고. 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입는다고 땀 흘렸어. 다시 장가하셨네. 아니, 여기 단추가 안 잠긴다. 작품을 올라갔네. 안 잠긴다고요? 그래도 형 맞는 게 대단하네. 어떻게 들어갔네. 잠기긴 했네요. 이 옷에 맞고 안 맞고 문제보다 뭐가 좀 고민스러우냐면, 네. 그게 쇼 컨셉이. 네. 캐릭터 있는 배우들이 몇 더 나오고 당황하셨어 선생님 느낌이 맞춰지면 모르는데 안정환 씨 혼자서 너무 외롭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이제 선생님이 제가 쇼에 쓰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일을 맡겨주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뭐 더 잘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야 패션쇼에 잘할 수 있는 일은 쇼에 잘 쓰는 것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속상했다. 그 감독을 해보셨으니까 그렇죠. 디렉터는 더 어려운데 그렇죠. 디렉터는 또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리더십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변호사 계세요? 변호사요? 네. 있죠. 네, 공 변호사 그래서 그 쇼가 잘못돼도 서로 노력해 합의를 보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진짜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은데 선생님이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디렉팅은 이렇게 좀 경기 운영을 하는 거죠. 정남이가 처음 입을 거를 피팅 한번 해볼까요? 입어보자. 아 이게 정남이가 입는 거예요? 네. 오 드디어 정남이 오. 아, 그동안 계속 안 먹었으니까. 형이 어디 보던 옷입니다. 아까 안정환 씨 보던 그 옷이네? 네네네. 아, 너무, 너무 다르네. 아, 김부장하고 모델하고 두 명이서 디렉터가 큐 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자, 큐! 아니, 좀 하고, 대기하고 있어요, 뭐. 야, 시간이 없는데 지금. 야, 큐 하면 나와야지. 오케이. 준비가 안 돼서 쇼 망칠 거야. 오케이, 오케이. 큐! 큐! 야, 늦었어. 아, 있어봐, 좁아. 너 웃어? 너 웃어? 지금 절대 웃으면 안 된대, 무대에서는. 아, 무대에서 웃으면 안 돼? 큰일 난대. 아, 그래? 야, 큐하면 나와야지. 웃으면 안 돼, 선생님. 절대 웃는 무대에서 웃으면. 아, 큐! 아, 큐! 야, 와, 진짜 해, 선생님. 야, 입술 무는 거 봐. 지금 민준이 형은 저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잖아요. 아니, 웃으면 왜 안 되는 거, 근데? 절대 안 된대요. 왜냐면 그 몇 초의 모든 그 사람들의 노력과 이런 것들이 다 표현돼야 되는데. 아니, 웃으면 옷을 안 보고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야, 선생님 좀 망칠 거야. 안정환 씨가 나을 것 같아. 야, 거봐. 난 웃진 않잖아. 진지하겠어요. 데이터님. 야, 큐도 진지함이 있어? 진지하겠어요. 큐 딱 떨어지게 하잖아. 형님한테 많은 사람 달렸어요, 데이터한테. 야, 큐 할 때 제대로 나오긴 해. 말하지 말고. 오케이. 아, 큰일 났네. 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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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화나셨어. 나 아, 형님, 얼굴 못 보겠어요. 야, 내가 지금부터 큐를 해야지 안 나가면 어떡해. 얼굴 보니까 안 됩니다. 일부러 웃는 건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일부러. 웃고 있어요. 형님, 웃고 있어요. 나 약 올리려고. 아니, 웃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 이거. 야, 이쯤 큰 무대를. 자, 그 목소리만 뒤에서 내가 낼게. 오케이, 오케이. 날 약 올리려고. 감달. 큐! 아저씨가 보는 게 너무 웃겨. 이거 형 때문이에요. 이거 진짜 형 때문이야. 아, 선생님 화났어. 선생님 화났지. 저기 현장에서. 자기는 화나지. 이러면 형도 이제 눈치 보게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야, 나 없었잖아. 여기 있었잖아. 왜 웃어? 아이, 형님 좀 미워하네. 나는 괜찮아요. 현장에서 잘해. 아니, 근데 진짜 어떤 상황에서 왜 절대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꼭 네네. 예전에 왜 방송사고 이런 거 쭉 모아놓은 거 보면 네네. 왜 팔이 날아다녀가지고 네. 생방송 도중에 나라 경제력에 팔 뜨지. 그게 웃음이 한 번 터지니까 나라 경제 팔이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웃잖아요. 그거 경찰청 뭐 하는데 경제력 나오시는데 네, 다음 시기입니다. 네, 다음 시기입니다. 이거 있어, 이거. 이거랑 의자 계속 내려가고. 이 사람은? 이거 재연까지 하니까 재밌다. 네. 근데 저는 몇 년 전에 슈퍼주니어가 회에서 공연을 했어요. 완전 슬픈 발라드를 부르는데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뒤로 한 발짝 가면 이 가운데 무대가 이제 위로 올라가서 위로 점점 올라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앞에서 부르고 있는데 제가 뒤로 가는 걸 까먹은 거예요. 어머. 그래서 막 부르고 막 혼자 막 전노와 재미와 하고 있는데 뒤에 애들 다 올라가가지고 막 혼자 남았어. 혼자? 저 혼자 여기서 계속 이러고 여름이 안 온 것 같다. 이거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나한테 잘 맞는다. 자, 이번엔 잘해볼 수 있겠지? 오케이, 오케이. 자, 멋있다. 멋있게 해보자. 나 진지합니다. 갑니다. 자, 큐! 제발. 제발. 너라니까, 그거 잊지 마요, 그게. 정면하는데, 그거 정면해주면 되잖아. 아, 나 진짜. 아, 왜 웃고 가는데? 선생님, 아니, 좀. 아무도 없는데, 왜 그래? 잘해야지. 와, 나 진짜 안 웃는데. 야, 근데.
지금 민준이 네. 표정 선생님 표정이랑 똑같아. 개정남 씨가 웃음을 못 참네. 정남이가 몇 가지 지금 해결해야 될 게 있어. 복근. 아, 그다음에 와, 지금 장난 아니다. 워킹. 복킹 괜히지. 복근 딱 해야지. 복병인데 지금. 행님이. 찍어줘라. 야? 아니 행님 복병인데 지금. 왜 왜? 처음에서 옷은 이제 한도 없다니까. 행님 안 보이면 돼요. 그래, 불안불안한데. 놓쳤어, 다시 해. 잠깐만. 한 번만 더. 왜 놓십니까, 이게? 아, 몰랐어. 나는 타이밍을 못 맞추겠는데. 찬성원 씨, 나오셨어요? 서리가 늦어. 김서리 씨, 이정신 씨. 쇼 있는 당일 날이에요. 당일이에요? 네. 오. 홍콩 배우 같아요. 아니에요. 네. 아, 참. 반갑습니다. 또네. 누구야? 뭐야? 둘이 또 꽁트로 하는 사이야, 이제? 아, 제가 저걸 칠 것 같더라고. 아, 오. 오유. 대정남이. 얼 멋있습니까, 이게? 왜 그래? 오. 와, 가죽도 입어요. 어, 추우니까. 맞는 게 있어. 장기나. 오, 장기겠네. 장기지. 너 왜, 와. 얘? 야, 살 많이 뺐다. 많이 빠졌죠. 봐봐. 너무 쭈글쭈글해진 것 같지 않나? 야, 더 쭈그매졌는데. 명태 됐어, 명태. 거의 진짜 도인처럼 살았어요. 근데 웃음은 어떻게 참을 거야? 아, 지금 내 힘이 없어가지고 옷 살림도 없어. 옷 살림도 없어. 벌써 웃고 있는데. 어, 또 이분들은 뭐야? 여기는 이제 그, 블러거든. 아, 내려가면 이제 내려가. 사람 엄청 많네. 아, 저희가 근데 대단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외국인도 많고, 처음 느껴봤어요. 완전 별천지 같죠? 네. 가이죠. 아, 알았어. 야, 니네 집 소개시켜주는 것 같다. 일로 가 있어, 일로 가 있어. 여기 서 있어. 저기 서 있어. 여기가 이제 쇼장 하죠. 예, 여기 쓰는 거야. 아, 여기, 여기. 와. 정남! 아, 네, 네. 아이고. 네, 아유. 네, 디자이너 네. 선생님은 속으로라도, 아, 그냥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셨어요. 제가 쓰는 것도 아닌데. 야, 너무 멋있어졌다. 어? 깐나. 오! 아. 와. 오. 오. 쌤, 이거 만들어라며. 야, 오. 아. 오. 잘했다. 네, 정말. 아. 잘했다. 정말. 안정환 씨는 안 하셨어요? 아, 저는 네. 저는 편안하죠. 나도 했는데, 나도. 막. 편안해야죠, 저 뒤에서 저는. 저는 뭐, 역할을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 이제 이름을 이걸. 아. 오, 야. 아우. 금방 익히실 수 있는 이름이에요. 이게 저희가 총 46코디, 46코디. 그래서 이게 한, 이게 한 10분 정도. 코드를 금방 외운다고? 아니요, 46 착장이에요. 착장이. 착장. 착장. 실제로? 20명 되나? 네, 23명이에요, 23명. 와, 23분, 4분도 어떻게 해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왠지 저는 이게 다 전체적인 몰래카메라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이게 살 뺄 때부터 이상했고, 선생님 쇼인데 정말 중요한 역할 맡길 때부터 이상하고. 아, 그래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20분 하는 거예요? 아니요, 보통 45 착장이면 한 9분? 8분에서 9분 동안 해요, 전체 쇼가. 이게 몇 개월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6개월 준비하는 준비해서 거죠. 9분 하는 거예요? 네. 와, 9분 안에 끝나는 게? 왜냐면 지금 저분의 책임이거든요, 실수하시면. 아, 그렇지. 네. 패션 되게 좋죠. 형님, 형님 친구입니다. 아, 예, 네. 한 모델. 아, 네. 안녕하세요. 애 엄마. 아, 얼마나 쇼한다, 애가. 진짜 쇼. 동재 쌤. 아, 진짜. 많았어, 많아. 다 놀랜다, 야. 니가 쇼한다니까. 다 복학생 인사하듯이 와서 인사하는데. 야, 너 복학생 같은 느낌이 드네. 옛날 배정남 못 봐서 그러지. 옛날 배정남.
옛날에는 많이 늙은 거죠. 쇼를 하면 환호가 많이 나왔어요. 환호사 안 오잖아요, 무대 나오면. 오, 살아있네. 웃지만 않으면 돼. 절대 너 날 보지 말라고. 아. 벌써 웃잖아. 쇼 너 이제 나한테 말 거지 말고 내 쳐다보지 마. 그거 말하면 돼요. 애정남이. 아, 맞는다. 망신 된자로. 형만 안 웃기면 될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들어갈게요. 네. 감독님. 제가 감독님이라고요? 네. 제가 감독님이라고요? 네. 감독님. 제가 감독님이라고요? 네. 그러면 출발하면은 제 모델이에요. 감독님. 이따가 출발. 아, 대고 있다가 출발하면 이 콜 들어오면? 네. 출발. 아, 출발.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멋지게 해주라. 응? 네. 뭐, 멋쟁이들만 뽑아놓은 거니까 잘 될 거야. 이기우 씨. 기우 형이야? 근데 기우 형 왜 이렇게 안전하게 있지? 다들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지. 딱 집중하시더라고. 나는 오히려 긴장해서 안 웃었는데. 멋있다. 아, 멋있네. 안 칠하세요? 저 처음 봤어요. 오. 네. 아, 둘이 그거 나타 예. 프로그램 프로에 네. 어때요? 장난 그냥 그래요. 그냥 그렇지 뭐. 네. 원래 그냥 그러네. 정말 괜찮죠? 아, 되게 수도분 아니에요? 네. 진국이더라고. 진국이요? 진국이더라고. 진국이요? 아, 얘가 진국 진국 이미지로 포장이 됐더라고. 아, 원래는 안 그랬어요? 원래는 안 그랬어요. 갑자기 이렇게 방송에서 진국 이미지로 포장이 돼가지고. 포장이 돼가지고. 어, 여기, 여기. 자, 메인 경기들을 잘 하겠지만 표현하는 거를 딱 한번 실현을 해보는 거야. 어? 아, 참, 잘 되시고 있어요? 아니요, 뭐, 네. 시키는 대로만. 좀 헷갈리세요? 네. 도와드릴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어, 저 디자이너 쌤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차승원 형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쇼가 되게 큰 쇼더라고, 나는. 그럼. 아니, 그럼 본 쇼도 하신 거예요, 진짜? 지금 민준이 형 계속 의심하고 있어. 아우, 어떡해. 잘렸을 것 같아. 이제 진짜로 가는 거예요. 배고픈 거. 야, 나쁜 놈. 정한이 형. 빅스 원투 어디에서? 정한이 내가 너. 간 거 아이가 집에. 왜 노십니다 형님. 아, 왜 나노 진짜 형님 진짜로. 아, 그럼 안 돼. 아, 몰랐어. 정한이 내가 너. 간 거 아이가 집에. 일단 이게 지금 무대 나가는 순서예요. 그래서 일단은 형님 저기서 내가 해요. 아니 여기서 왜? 미안 잘랐어요.
이게 그래도 저희가 쇼에 그래도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완전 총감독보다 총감독을 또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세 분이 계신데. 아, 알겠습니다. 강등! 강등이야! 강등! 강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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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한데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아, 그건 뭐 그거라고 왜 잘립니까, 형님? 잘린 거예요? 네. 아, 줄 세우는 역할. 아, 다행이다. 아, 그걸, 아 다행이다. 다행이야, 진짜. 어, 큰일 났어. 아, 나. 아, 시작. 와. 시작. 아마 30대 때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느낌에는. 패션쇼도 말하면서 만약에 걷는 쇼였으면 쟤는 안 됐을 텐데. 말하면서 걷는 쇼면 호영이 형이 왕이지. 그럼 쟤는. 이정희 씨가 여기 다음에 들어가야 되고. 네. 다음에 이정희 씨가 들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시네? 누가? 김설희 씨가 안 나오셨어. 설이야, 너 설이. 나와주세요. 네네. 나 왜 이렇게 멍청해 보이지? 진짜 멍청해 보인다. 야, 이 처음 하는 일. 또 뒤에 내 앞에 배정남, 이태훈, 이정신 씨 안 나왔네. 이정신 씨. 조재영. 조재영 씨 여기 나왔습니다. 조재영 씨 쪽 뒤에 이기우 씨 앞에 가야 되는데. 어쨌거나 열심히 안 해. 최선을 다해서. 맞지 말아야 돼. 뒤에는 뭐 정신이 없네. 다시 이제? 네, 다시 피날레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피날레 되니까 이제 저 여성분도 웃으시네. 저 의상 디자이너분인데 저분도 다 못 외웠대. 내가 문제 한번 냈었거든? 다 외웠대. 자기도 못 외웠더라고. 정말 인마 쑥 돌았다 저거 봐라. 하필 기우 어깨에. 아, 가다가 뚝 파였어. 무슨 뭐. 야, 땀을 이렇게 흘리냐. 힘들긴 힘들었나 보다, 긴장 많이 하고. 죽겠다. 힘들더라. 야, 그래도 우리, 야. 일단 공유한테 시켰다. 네, 시청자와 약속은. 뭐가 제일 먹고 싶니? 아, 지금 뭐. 곰장어, 고기, 배. 여기에서. 소자, 목 소자.
오디션. 아, 클럽이다. 야, 결혼하기 전에 한 번 가보고 한 번도 못 가봤네. 야, 멋있다. 어, 영화의 한 장면인데 그냥 네네네. 진짜. 오. 오? 이제도 시작이야. 아, 음악을 좋아해서요. DJ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더라도 클럽에 와서 음악 들을 때가 행복해요. 콜라 한잔 드릴까요? 오, 진짜! 맞아, 비싸다. 아니, 영화야, 영화야. 아까 음악보단 이 음악이 어울리네. 더 잘 어울려. 좀 레옹의 맞아요. 맞아요. 엄마야. 야, 멋있다. 아들 찾아오신 것 같아요. 봤어요. 딱 봤어요. 어, 굉장히 반가워하는데? 친구예요. SNS 친구고 사적으로 밖에서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였었죠. 제가 팔로우를 끊었습니다. 호이 내려도 호이 호이의 아침 호이의 점심 호이의 저녁 커피 밥 또 딱히 저한테 좋아요 안 눌러주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아 모를 거야 하고 빠졌는데 안녕하세요. 17년 차 배우, 독보적인 뮤지컬 배우 김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제야 때를 만났네. 어, 호영 씨, 이제야. 최고지. 사실 저를 처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선입견도 갖고 너무 이렇게 문화적인 충격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어머. 첫 데뷔 작품을 여장 남자 역할을 했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이후로 그 역할에서 못 나오고 있군요. 어이, 멋있는데요, 우상? 진짜 예사롭지 않다. 네. 야, 우린 때도 죽여도 저런 머리는. 거 봐요, 난 진짜 양호가 되니까. 안녕하세요. 아, 저 네일샵 좀 가느라고. 그, 네일은 자주 가세요? 어,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꼴로 가서 네일을 받아요. 와. 연습하는 작품이 손에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긴 하니까 사실 전체 다는 좀 그렇고 하나만 포인트로 여기다가 어, 이 형은 저것도 하네? 색깔을 아니, 나도 네일샵을 다니긴 하는데 난 손톱만 깎아주는데 근데 뭘 그리는 거야 저건? 그래서 제가 다음 포스터. 뮤지컬 작품 포스터를 한번 그려봤어요. 아. 기왕 또 보여드리는 거. 아니 나는 네일샵에 가는 것도 그렇고 손에 뭘 그리는 건 이게 문화적 충격인데. 이건 네일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아우. 네.
이거 지금 개그하신 거 아시죠? 와우. 네. 재밌는데 왜 여기서 좀 빵 웃어줘야 되는데? 아, 받아주질 않아. 내일 합니다. 두 분은 90% 이상 낮으시네. 야박해. 감사합니다. 김민지 씨하고 잘 맞아. 잘 맞네. 그냥 오늘은 야박하고 싶네요. 아주 그냥 기분 전환이 아주 그냥 확 되네, 확 돼. 어머, 날씨가 된 것 좀 봐라. 웬일이니? 해가 떴어. 손톱 때문에. 어머, 웬일이야. 예, 이게 또 이렇게 또 그냥 저 이번엔 서비스로 넣어줘. 아, 그니까? 사람 넣어줄게. 사람을 넣어줄게. 서비스를 좀 줘봐. 알겠어, 알겠어. 그렇지. 어, 너무 예쁘다. 어머, 너무 괜찮다. 할로윈 데이트. 여기 와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일부러 제가 뭐 이렇게 여성스러운 것만 추구했던 것은 아닌데. 아닌데. 조심해. 잡아야 되겠다. 꽃꽂이? 어? 아니, 꽃꽂이까지는 괜찮아. 에이, 난 꽃꽂이는 안 한다. 꽃꽂이가 어디서요? 항상 꽃이, 꽃도 우리도 얼굴 형이 다 다르지. 다르지. 꽃도 잘 보이게끔. 와, 꽃꽂이는 진짜 대단하다. 꽃꽂이가 더 나은데. 손이 어떻게 없고 있어? 오늘 네일 받고 왔잖아. 어머 세상에. 오늘 네일 받고 왔잖아. 뭐 갖고 올게. 형 집이. 네, 집이에요. 집이에요? 아, 예. 난 무슨 어디 카페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되게 좋다. 아, 멋지다. 아, 쟤네, 쟤. 마루, 쟤. 마루, 쟤. 저 땡스타그램에 계속 올라오네. 네. 근데 종이 뭐예요? 아, 진돗개. 와. 어떻게 했지? 야, 홀짝을 해서 씨. 먹을 걸 주네. 말 같은 거는 마루 말고는 아예 안 하세요? 예. 네. 심지어 한 3일에 한 마디도 안 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기 싫을 때는 전화가 오면 문자로 얘기하자고. 네. 우영이 형이랑 있으면 귀에서 피나겠다. 아, 어떻게 3일 동안 말을 하네. 잘생겼다. 아니 진짜 잘생겼어. 잘생겼어. 네. 눈이 약간 눈이 깊네. 네. 진짜 잘생겼다. 생각이 깊은 애 같아. 네. 먹을까 말을. 야, 개가 지루해야 한다. 와, 진짜 옛날이다, 이거. 마루. 맞자, 맞자. 어! 또 누가 와? 오늘도 고생해서. 오늘도 화려. 아침부터 화려. 오늘도 화려. 오늘도 화려. 아닌데. 우리 뭔가 왜? 오빠 앞에서 항상. 아니 내가 원래 오늘 나올 때는 핑크 안 입고 나왔어. 근데 안 입고 그냥 이제 폴라를 입고 나왔다가 날씨가 뭔가 화창해 되면서 하나를 더 입어봤지.
항상 이렇게 뭔가 준비해야 되니까. 저 상인은 근데 공기는 잘 안 통하게 생겼는데 애가. 소리도 많이 날 것 같아. 뭐 좀 판초 우유의 색깔 칠해놓은 것 같아. 어, 나 이 아침에 정말 아직 정신이 안 드는데 이 오빠는 이렇게 말짱하다. 난 심지어 네일샵도 다녀왔잖아. 난 심지어 네일샵도 다녀왔잖아. 네일샵을? 어. 나 지금 네일샵 갔다 오라니까? 샵 갔다가? 어. 아니 네일샵. 분주해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 모형 씨 진짜 바쁘신 것 같아. 전 분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는 아 빨간. 네 이렇게. 박정자 선배하고도 네네, 친해요? 네네. 어 폭이 되게 넓네요. 네네. 빨간. 네 이렇게. 오늘 그러면 이렇게 입었다가 샀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 좀 만나러 갈 거거든. 그럼 이거에 바지 뭐 입으면 좋지? 너 선생님한테 이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복무 했을 때.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패션 잡지를 보내주셨잖아. 네가 워낙에 패션에 관심이 많아. 아, 못 살아. 아, 못 살아. 그리고 군대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네가 그 패션에 대한 그 감을 어머나. 떨어뜨리지 않아. 어머나, 어머나. 어, 그래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뭐 선배님 고생하셨어요. 내지는 뭐 힘들지 않아. 이렇게 약간 다가가면 면 박사. 뭐야? 이번 겨울에 엄청 추웠잖아요. 수도가 동파됐어요. 그래서 물을 한 달 정도를 못 썼어요. 그래서 오기가 생겨서 제가 직접 뚫었어요. 그 벽을 만났죠, 제가. 그 벽을 깼죠. 아니, 사람을 안 모르고? 아니, 다 포기하고 가셨다. 아, 가신다고. 저것도 저렇게 슬퍼 보여. 그래도 시멘트 포대도 참 오랜만에 본다. 아이고. 오! 아, 얘 문이 있네. 창문이 있네. 마루 창문인가 보다. 네, 가끔 밖에 좀 보라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완전 멋있게 나오는데 이게 웬 쭈그림 행위래. 키가 커서 또 저기 들어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게 더 불쌍했고요. 내적 평화죠. 내적 평화. 내적 평화. 아. 급변하는 정세나 여러 가지 그런 뭐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시사 문제도 있고 뭐 정치 문제도 있고 건강이 첫 번째잖아요. 정신의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육체의 건강도 따라오는 거예요. 바이크. 남자 또 바이크. 이제 좀 민준이 형 같네. 말을 안 해도 돼, 이럴 때는. 그치. 근데 내 자체 평범하죠. 평범한 상태를 유지하죠. 혼자서 상대 조직들 다 깨부시러 가는 그런 한 장면 같아. 이루고 있으니까 영화 속에 엄마 여기 왜 이래? 이 집은 난리 났어. 뭐 줌바 댄스까지 춰? 저기가 소리를 내는 게 즐거워서가 아니고 힘드니까. 아, 힘드니까. 네.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 줌바 댄스 한번 우리 가르쳐줄 수 있어? 줌바 댄스요? 그냥 몇 개만 네. 대표로 몇 개만 희철이가 배워 대표로 예를 들면 뭐 어, 그냥 이제 이런 거지 하나 둘 셋 이거 해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기본 동작이야 이게 그런 동작이니까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뚠뚠뚠뚠 하나 둘 셋 넷 뚠뚠뚠뚠 전 못하겠지 진짜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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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ve, 야. 근데 이거를 정말 거의 쉼 없이 한 시간 동안을 진짜 이렇게. 어, 왜 이 도구만 있는데도 이렇게 피곤하지? 아, 정 뛰어가지고. 정남이 될 거야. 야, 그렇지. 정남이 낫다니까. 걔는 그래도 가만히라도 있지. 너무 힘들어. 아, 요거 힘들죠. 이게 안무보다 훨씬 힘든 것 같아요. 동작이 커서.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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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하면 이 손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어머. 어머, 선배님 얼마나 어려운 춤인데. 비교도 잘 비벼야지. 야, 아직 봐봐라 되게 특이하네. 야, 대단하다. 치마야 저게? 아니요 그냥 이제 털 부착 가능한 네, 주름 있는 거예요. 왜 부착을 했을까? 금지 올렸어? 허이 허이. 아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일상에 뭐 그냥 좋은 데 있으면 찍어서 그냥 바로 올리시는군요. 맞아요. 그렇다고 봐야겠네. 누가 찍어준 것처럼. 누가 찍어준 것처럼. 왜 이렇게 안 오지? 어? 형. 어? 형. 형. 여자친구 부르듯이 부르는데. 어? 어? 형. 아니 오늘 패션이 아니 오늘 색깔이 어. 아우 밑에 커플. 보면 연인이야 얼굴만 나오면 위에 안 보면 밑에만 보면 연인이야 아니 어떻게 또 이렇게 입고 왔냐 그러니까 아 여기 찍는 건? 약속 장소하게 되게 좋다 아 그러니까 기차 앞으로 오라고 기차네 진짜 아. 그러니까 아니 와우 왜 배철수 형님이랑 잘 맞는지 난 이제 알았다. 어우, 재밌어. 제가 구사하는 유머는 아주 지적 탐미심에 기인해서 우문현답 같은 그런 아주 철학적이고 깊이가 있는 그런 나에게 나에게 거의 중요한 얘기를 왜 빨리 감기는 제 친구면 친한 친구면 입을 때렸을 거예요 미안해? 미안해?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이 하는 아재 개그에 대해서? 아재 개그 아니에요 저희들도 청춘이 있었고요 저희도 빛나는 청춘의 그 시절에 구사했던 유머들이 지금 약간 좀 시간이 좀 지나고 질문 잘못했다 지금 어떤 기분이냐면 못 되면 더 말을 못 하겠냐면 제일 위 부장님이에요. 근데 부장님이 총애하는 직원.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뭐라고 하면은 부장님이 그냥 우쭈쭈 해주니까. 아, 열받아, 씨. 제가 준비한 장소가 있어요. 아, 진짜. 아, 뭐지? 준비한 장소가 있어요. 어디 가야 되는 거야? 필요 없어. 여기 아니야? 이 근처 여기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 느낌이 딱 그건 것 같은데? 난 민준이 형이 줌바 댄스 추는 건 진짜 보고 싶지 않아. 아,
아, 제 배가 아플라 그래. 얼굴. 얼굴이 노래졌어. 부동산? 아, 이 동네 또 여기에요. 부동산. 이 동네 또 여기에요. 부동산. 오, 네이샵이네. 네일샵 이해하지. 난 이해 못해. 갖고 와야지. 한번 안정환 씨 모시고 가야 되겠네. 아유, 좋다. 내일 가세요, 내일. 내일 가세요, 내일. 와우. 야, 내일 가자, 내일. 오, 저기서 됐어. 아, 깨끗해. 깨끗해. 아, 누가 더러워서 오는 건가? 좋아요. 아, 이거 왜 돈 주고 하지? 아유, 들어와. 돈 내가 낼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남자분은 없나요? 남자분 어디 앉으면 될까요? 앉을까요? 맞아, 나도 처음 할 때 엄청 쑥스러웠는데. 사실 손은 저는 완전 부끄럽고 막 창피했는데. 발 위주로만 하고. 저는 손만 해주세요. 손을. 네. 네. 아, 예, 예. 굳이 내일을 가야 되나? 내일이 아니다. 오이. 아, 미안합니다. 아, 되도록이면 내가 형을 좀 편한 자리에 두게 하기 위해서. 아, 양쪽 다요? 아, 양쪽 다요? 아니, 한쪽 먼저. 전 네일 관리를 받거든요. 네? 네일 관리 선톱. 아, 그럼 핸드크림 바르면 되죠. 그럼 뜯어서 뱉으면 되죠. 뭔가 이렇게 마모가 되고 정리가 되고 이게 되게. 이게 네일 받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아닌 거. 양쪽 다요? 아니, 한쪽 먼저. 아니, 근데 제가 이거 손을 많이 뜯어가지고 병원에 좀 가야 되지 않을까요? 병원에 왜 가요? 이거 막 물어뜯는 것 때문에. 그거는 그냥 습관이야, 정신. 그래. 옆에 병원을 갈 게 아니라 정신. 정신 쪽 병원을. 죄송해요. 이렇게 올 줄 알았으면 좀 관리를 하고 오는 건데. 아, 여기가 관리를 받으러 오는 곳인데 뭘 관리를 하고 와요. 부럽잖아. 아, 그래도 목욕탕 갈 때 목욕하고 가는 거랑 똑같잖아. 네. 팩 위주로만 해주면 될 것 같아. 어, 이거 무슨 물이에요? 이거 무슨 물이에요? 말하자면 형, 그 불리는 거지. 아, 때 잘 사줘. 불려놔야지. 손에 있는데. 차, 마시는 차인 줄 알고. 차 주는 줄 알고. 차 원하면 차 줄 수도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차 마실게요. 오, 맨! 김민준 씨만 피곤한 게 아니었어요. 아, 저도 피곤했어요. 그렇네. 이게 너무 가까운 것 같아. 아, 이거. 다 먹는구나. 네. 왜요? 아니, 여기가 뭉쳤어, 지금. 현장에서? 그러면. 이게. 말을 하세요. 말문이 막히는데, 말을 해요. 편안하게 말을 해요. 아, 이 형 발에 이거 한번 씌워야 되는데. 어, 그게 그거야? 보습 뭐 이런 거야? 관심 가죠? 관심 아니, 아니요. 관심 아니, 가지. 아니요. 아, 여기 욕조에 발 담궈 보고 싶지 않아요? 담궈봐. 아, 부끄럽습니다. 발을 맡긴다는 게. 표정이 안 좋은데요? 아니, 그러게. 김민준 씨 공간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제. 네. 무도장인데. 벌써 힘들다. 뮤지컬 한 장면 같았다. 왜 벌써 낙법이라고 그래?
다단이 땀 냄새. 알죠. 와. 형 언제부터 했어요? 나는 어릴 때 됐지. 어릴 때 오래 했었고 대학교 때 이제 전공을 했었죠. 이제 지도자 과정. 좀 빨리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들은 뭐 운동을 같이 하고 그런 놀이를 하면서 친해지려면 좀 격렬하고 세지만 김민준의 발자취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서로 복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영역 와서 와봐라. 너도 한번 당해봐라. 또 흰색이야? 탈의실을 가볼까? 화장실이 두고. 아니었구나. 자. 너 화장실처럼 돼 있어. 젠틀맨이라고. 오, 자세가 멋있어. 아, 뜨매는 거 같이 줄게. 원래 그냥 저기 호영 씨는 네. 일상복 입으신 것 같아요. 밖에 다니시는. 나 되게 마음에 들었잖아요. 이렇게 보여줘. 정확히. 나비. 저거 잘못 묶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난 길어? 난 스카프도 긴 걸 좋아하긴 좋아해. 뭐 일단 옷이 마음에 들어. 아, 색깔이 그래? 괜찮은 것 같아. 귀엽다. 뭔가 난 이 파란색과 이 흰색의 조화가 난 너무 마음에 드네. 솔직히. 우리. 색 괜찮네. 원래 흰띠에다 빨리 검은 띠로 가고 싶어 하는데.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떻게? 심지어 안에 나 이거 흰색까지 웬일이야. 깔맞 기절해. 근데 검은 띠는 또 안에 이렇게 검은 띠. 예. 자, 이제 도복을 입었으니까 몸을 좀 가운데로. 네. 반대로 이렇게 하고 목을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우리 발 색깔 좀 흑인과 백인이니? 무슨 삼촌 따라온 조카가 유아부에서 걸으면서 그냥 이렇게 몸에 힘을 다 빼고. 몸이 유연하니까 잘하네. 역시 뮤지컬 배우라서. 그냥 편하게. 하체가 좀 부실한데요. 이랬어요? 예. 네. 아, 나빠. 채팡락법은 뭐냐면, 옆으로 떨어졌을 때 이제 체중을 분산시키는. 다리 한쪽을 빼고, 다리 한쪽을 빼고. 어떻게? 진짜 유도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 보여요. 골반을 약간 튕겨서 이렇게 퉁.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이제 손을 같이 쳐줘요. 약간 체중이 분산되는 것 같아요. 전혀 모르겠는데? 반작용으로 떨어지는 몸의 체중을 분산시킨다. 난 그냥 소리가 청명하게 난다 이 정도지 분산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소리가 청명하게 나야 돼. 굉장히 깔끔한 소리가 나야 돼. 이게 더더덕이 아니고 이렇게 빵. 해서 빵. 옳지. 아, 옳지. 우리 강하지 않는데 나는. 옳지. 아, 입으로 말고 입으로 말고. 입으로 말고. 그래도 유도하니까 호영이 형이 좀 조용해졌네요. 아니면 지금 이제 배워야 되잖아. 배워야 되니까. 잘 모르니까. 다행이다. 가장 중요한 또 머리, 후두부를 보호하는 후방납법. 당연히 땅. 체중을 공격해야 돼. 오케이. 자, 둘. 오, 잘하네. 아, 잘한다. 자, 하나, 둘. 오, 금방 나오네. 오. 오, 소식인데, 그게. 이제, 업어치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업어치기. 업어치기는. 슬슬. 여기서 민준 씨가 호영 씨를 세게 넘기면 싫은 거고. 맞아, 맞아. 같이 대결하면서. 네, 형이랑 정남이 형이랑 놀듯이. 업어치기의 충격은 누워있는 상대를 60cm의 그랜드 피아노를 띄워놓고 떨어뜨리는 정도의 충격이. 길바닥에서. 그 정도의 큰 충격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후트로 틀어서 힘 빼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야. 근데 기분이 배우는 건데도 약간 안 나쁘다. 그죠, 완전. 이 상태. 투. 아. 자. 계속. 고무치기를 연습을 안 해서. 아! 가장 힘들었던 순간. 뭘 물어요. 알면서. 근 10년 동안 내가 느꼈던 어떤 그런 감정 중에 제일 묘하다고 해야 될까? 신선했어요. 이상했어요. 이렇게 내가 지금 맥없이 넘어가는 이 감정은 이게 뭐지? 이 상황이 뭐지? 엎어져 제쳐져가지고 말이야. 이게 진짜 나의 이 배우 같은 피부가. 상대를 그냥 업어치는 거잖아요. 응. 업어. 똑같아요, 업어. 업어 발도 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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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 줌바 추는 거 같지? 줌바 스틱, 갈라떼 붐바 스틱 해요. 오늘 저녁부터 정말. 아, 이제 넘길 차례니까 기분 좋은가 보다. 저건 진짜 잘못도 고꾸라진다고. 진짜 댄스 같아. 저건 춤추는 거 같아. 댄스지, 이게. 믿음, 믿음. 음악 좀 깔아줘요. 아, 좋다. 옳지. 자. 옳지. 허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허리 후리기가 있고 그다음에 뭐 허벅다리가 있고 그다음에 허리치기가 있고 허리치기가 있고 뭐 이런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건 뭐 이 상태에서 내가 배만 앞으로 내면 아프죠? 조금 아프죠? 이 상태에서 툭! 툭! 울 때 상대 쪽을 누르면 졸리는 게 아니에요. 졸리는 부분은 양쪽 옆에요. 양쪽 옆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복 기술로 조르는데 안 조르는 하나 이쪽 깃과 이쪽 손목으로 기본적으로 조르는 게 느껴져요. 뭐야? 느껴져요. 뭐야? 툭! 툭! 순간에 확 하는데 이게 완전히 딱 조여지면서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보통 어디 가서 누구한테 잘 당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요. 잘 당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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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근데... 아, 누가 때리려고 해도 전 잠깐 하고 아, 충분히 말로 해, 충분히 말로 이긴다는데. 호영 씨는 멱살 잡히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 맞아. 그래서 자존심 상하는 거지. 말도 안 되지. 말도 못 하고. 저는 사실 축구도 말로 했거든요. 입으로 했거든요. 상대 팀이 막 이렇게 오잖아요. 공격 걸고 계속 뭐라고 하는구나. 못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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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넣어, 이씨! 안 넣어! 우선, 호영 씨가 만약 지금 축구장에서 저렇게 했으면 영구제명이죠. 영구제명이죠.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미 영구제모는 한 것 같더라고요. 다 같이 좀 못해요. 형, 뭐라고요? 영구제모는. 아, 나도 들었는데, 나도 너무 많은데. 야, 이런 거야. 이거 지금 내가 아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영구제모야. 영구제모. 넘어갑시다. 야. 아니, 숨 막히던데, 이렇게 기절이 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절시키는 거거든. 이 전에 줌바 댄스 할래 안 할래? 말해. 줌바 댄스 할래? 아, 둘이 연인 같아. 갑자기 친해졌는데 갑자기. 맞아. 자, 양쪽 어깨. 아니 형 왜 이래? 오. 전 누룩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누룩인데. 자. 심판은 계속 카운트를 지금 하죠. 10, 12, 12, 13. 얼굴 안 닿지? 14, 15. 힘들지. 힘들어. 태블이에요, 태블. 아니,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워? 손톱을 세우는 게 아니죠, 지금. 손톱이 자꾸 보여서. 아, 웃기지. 어, 기분 나빠. 야! 아니, 자꾸 웃으니까 기분 나빠. 이러다 머리채 잡겠는데, 어? 으쌰. 으쌰. 1,
58%? 이제는 꽤 안정적으로 우리 사이를 경계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느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 취지가 왼수를 만들려고 원수지간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침 드라마예요? 복수할 거야 이런. 아우 내가 어떻게 되지? 뭐 궁금해 죽겠네. 그러니까 아우, 빨리 아침 와야 되는데 내일 아침. 저럴 줄 알았어. 둘이 원수 엄마 돌아 그래. 순이 엄마. 그래 그래. 순이 엄마 저럴 줄 알았어. 둘이 원수 될 줄 알았어. 그 지도자 자격증 있나요? 그럼요. 그 저는 있죠. 저는 네. 네. 그 급수가 있던데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 남았어요. P급이라고 마지막 라이센스 1년짜리 과정이 있는데요. 아, 그걸 맞추면 이제 프로팀 감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프로 할 수 있고요. 와. A급 자격증 있어서. P급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감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전 세계 어느 네네네네. 나라의 축구팀이든? 네네. 멋있다. 준비하고 있어요. 맞아. 월드컵 4강의 주역이었지. 자꾸 깜빡깜빡해요, 형, 내가. 내가 아까 순이 엄마 불렀을 때 나도 잊어버렸어. 축구 선수였는데. 너는 너무 대단한 형인데. 맞아, 너무 맞아. 진짜 대단한 형인데. 내가 누구를 좀 불렀어요. 아, 진짜? 어. 좀 내색은 아닌데 굉장히 놀랐어요. 미팅? 어? 소개팅? 아, 오세요.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 누구지? 아, 내가 생각이 아, 짧았네. 생각이 소개야. 짧았어. 아, 천천히 왜 이러는지 모르고. 어, 안녕하세요. 굳이 방송에서 소개시켜. 안녕하세요. 이 오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 궁합을 받으릴, 궁합을 받으릴 그런 취하는 것 같습니다. 뭘 궁합은? 궁합이요. 궁합? 에? 표정 봐. 왜 궁합을 봐야 되지? 궁합? 근데 저는요, 신점도 많이 봐봤고 뭐 사주풀이도 궁금해서 가보기도 하고 타로카드도 보긴 했는데 저 진짜 신기하거든요. 새로운 경험이라면 경험을 조금 해드리고 싶었죠.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어떤 걸 보시는 거죠? 저는 뭐 명리도 보고 뭐 보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운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아, 사람이에요. 기운이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게요. 그러니까 왜 아까 명량을 물어보... 또 색안경 낀다고 하니까 아우 또 전 색안경을 끼네 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혹시 이제 이 자리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형 안 해봤죠? 그런 답답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타로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아 타로 좀 재밌어요 저거. 여기서 그냥 딱 보이는 대로 오른손으로 하나만 뽑으세요. 그래요? 와. 형이랑 되게 닮았어. 형이 닮았어. 닮았고 심지어 형이 좋아하는 수박 색깔 옷 입고 있어. 나무가 처음에는 잎이 별로 없지만 이게 커가면 더 무수한 나무가 되고 수풀이 되잖아요. 지금 막 결과물이 크지는 않으나 본인한테 열매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운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점차 좋아지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건데 본인이 욱하지만 않는다면 그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 검색을 하시고 오셨네. 인터넷 검색을 하시고 오셨네. 와 자존심. 안 믿는 사람 끝까지 안 믿거든요. 끝까지 안 믿어. 웬일이에요? 욱 잘해요 형? 욱 잘해? 한욱 하지 한욱. 한욱 해. 김한욱. 나는 김기복인데. 응? 내가 김기복인데? 아 진짜? 나 김기복이야. 뭐야? 어머머 희철 씨. 저 우리 집 강아지 이름도 기복인데. 어머. 사인인가요? 뭐 이름 좀 적은 꽃별 천지로 보나? 꽃별 천지, 꽃별 천지. 의외네요. 민준 씨는 일찍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이었어요. 근데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을 때는 영물이지만 여의주를 내려놓고 사람들한테 불을 뽑으면 이건 괴물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근들이었구나. 잠깐 괴물이 됐던 거지.
그 말은 즉 뭐냐? 어쩔 수 없이 독고다이라는 얘기야. 내가 누군가를 힘을 잃었어. 빠졌는데 이거 재밌거든 이게. 움직이는 기운은 아니라는 거지. 결국에는 내가 외롭게 가야 된다는 거죠. 매니저들 어디 있어? 일 좀 하라니까. 뭐 약간 틀린 말은 아니잖나. 뭐 그런 얘기 듣고 약간은 좀 경계심이 약간은 무너졌어요 그때. 아니, 저렇게 아 민지 씨 귀가 얕네. 그러니까 풀어줘. 저런 분들은 프로라고요. 잘 맞으신다. 턱하면 차이고 그냥 툭하면 타기지 뭐. 거기에 본인을 뜯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자꾸 나타나는 거야. 그런 기운들을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되고. 주로 어떤 사람을 가려야 되나요? 아이러니하게도 83? 돼지띠가 그렇게 맞지는 않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야 여기서 신뢰감이 확 가네. 그렇지. 어? 네 맞습니다. 사소한 부분으로 불똥 튈 수가 있어요. 왕년에 두 분이 만나셨다면 절대 이 인연은 연결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적으로. 단, 이 이후에 더 뭔가를 차고 올라가려고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기운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안에서 시너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인연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허투루 보내지는 않겠지만. 근데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너무 먼저 마음을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아유 당해봐서 알지. 저기서도 똑똑하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아유 근데 또 당해본 애들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천성이야? 어쩔 수가 없어. 버릴 수가 없어. 아유 상처 줘 그냥 나한테. 알겠습니다. 나 분명히 음료수나 한 잔. 좋아요. 운동했을 땐 포도주스지. 네, 포도당이 떨어져서 안녕하세요. 확실히 처음에 둘이 있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 새로운 경험이었어. 나도. 정말. 나도. 나도 새로운 경험이었어. 이게 은근히 이렇게 헤어질 때쯤 되면은 뭔가 짠하다니까요. 더 잘해줄 걸 뭐 이런 생각도 나도 진우 형이랑 있을 때 했었는데. 아 일단. 초콜릿도 내일 또 초콜릿도 좋아하는 거 알고. 우리 또 일하기 전에 또 다른 거 준비해야 되잖아. 야 이것도 아주 그냥 초콜릿. 너무 스윗한 남자네. 잘하고 내일 잘하고. 형 이거 먹고 내일 내가 아주 그냥 공연을 아주 그냥 박살을 내겠어. 네. 사실 뭐 약속하지만 초콜릿까지 주면서 내가 고백할 게 있거든. 뭐요? 어? 오늘부터 1일. 이건 아 진짜 이건 뭐 저기 다른 의도는 아니었는데. 네? 무슨 얘기지? 궁금한데? 여기서 다음 주로 넘기면 안 돼요? SNS. 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음에 걸렸구나, 계속. 내 거 보이지? 끊어서? 끊어져 있는 거 알아? 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막 크게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 진짜. 이게 나는 그렇게 좀 크게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인데 오해할 수도 있겠다. 아, 그럴 수도 있지. 호이. 내려도 호이. 너무 다량의 정보를 내가 접하다 보니까 제가 SNS상에서 제가 좀 끊었었거든요. 관계를. 몰래. 그걸 이제 좀 고백을 하고 다시 팔로우를 친구 신청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 종일 얼마나 고민했을까 민준이 형 스스로. 언제 얘기해야 되나 타이밍만 보면서. 형 이제 그거 뭐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받아줘, 받아줘. 아, 뭘 받아줘? 난 이미 갖고 있었는데. 어머, 수줍음 많은 거 보소. 어머. 그러면 뭐 사과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오해하는 오해를 풀었다는 기념으로 그래요, 그래요. 같이 사진을 찍고 방송되는 날 이제 SNS 올리고 좋아. 일단 나도 찍고 세상 SNS 저런 거 인증샷 안 할 것 같은데 민준이 형. 저 처음 찍어봐요 진짜. 안 찍는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내 거 너무 안 넣어. 아, 잘 나오잖아. 오, 큽니다. 잘 나오잖아. 하나, 둘, 셋. 아유, 좋다. 야, 1% 우정이 좋긴 좋네. 아, 후련하다. 그래, 그게 또 마음에 또 들었구나. 아우, A형. 아까 차에서 또 막 보길래. 몰래 다시 신청할까? 아유, 됐어. 그거 다 티나는 거 알지? 아,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잖아. 또. 다 순서가 있지. 얘 갑자기 또 튀어나왔네? 지금 보자. 그래, 바로 4분 전에 아주 시작했다고 나오잖아. 알지? 내가 웹계 환경이 좋은 가성비의 음식들을 되게 많이 알고 있고. 근데 저는 왜 먹는 거를 그렇게 굳이. 그 동네에 맛있는 데는 최대한 많이 가봐야 되거든요. 네 끼, 다섯 끼를 엎치고 끌고 다니면서 다섯 끼를 먹는다고요? 많이 안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끼리 막 공유하는 데 가지고 좀 지키고 싶었는데 1%의 우정이 다 망쳤네. 막 숨긴 거 계속 공개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대여 가지 마세요. 윙윙윙윙 부모랭. 올려대 상관이 없어.